어제의 시간이 오늘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역사가 내일로 이어집니다. 600년이란 오랜 시간을 이어온 서울은 역사의 도시로 이어갑니다. 도시의 시간과 공간을 담는 서울의 기억 저장고, 서울 역사 박물관입니다. 서울 역사 박물관은 600년 서울의 역사뿐만 아니라 서울의 뿌리와 지금까지의 변화 과정, 또 현재를 살아가는 서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도시 역사 박물관입니다. 1존 조선시대의 서울에서는 조선의 건국, 수도 한양의 건설, 한양의 주요 시설과 궁궐 등 가장 번화했던 운종과 시전의 모습부터 중촌과 남촌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활상, 한강의 옛 풍경과 성저 십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존 개항 대한제국기의 서울에서는 19세기 말 개항과 더불어 서구와의 교류가 시작된 조선과 역사의 중심 무대였던 정동을 비롯한 대한제국기의 서울을 만나봅니다. 3존 일제강점기의 서울에서는 일제강점기, 도시의 원형을 잃은 식민도시 경성에서 당시 사람들의 암울한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존 고도성장기의 서울에서는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 급속히 성장한 서울의 변화된 모습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생겨난 당대 삶을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울 역사 박물관은 시대의 문화, 역사의 시간을 공유하며 다양한 유물과 함께 서울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도시 모형 영상관에서는 서울의 오늘과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전시는 서울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 역사 박물관은 서울 곳곳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를 밝히는 폭넓은 연구와 조사, 급변하는 서울의 성장 과정과 생활 문화의 변화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 도성의 성곽을 비롯하여 서울의 과거와 잊혀진 유적을 발굴하고 흩어져 있는 서울 관련 자료를 수집해 입체적인 서울학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역사가 살아있는 서울의 지식정보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역사 박물관은 다음 세대의 오늘을 전하는 기억의 저장고로, 서울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다양한 유산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장 유물의 과학적인 복원으로 문화유산의 생명을 연장하고 서울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를 돕고 있으며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누구나 즐겁게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울 역사박물관은 시민들의 도심 속 쉼터이자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문화수도 서울의 시간과 공간을 더 가치 있게 이어갑니다. 조선 후기 영역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경희궁과 해방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무대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숙소로 사용됐던 경교장.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역사 가옥 박물관. 백년 고택 백인재 가옥. 청계천의 역사와 도시 환경을 주제로 한 청계천 박물관. 도성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한양도성박물관. 그리고 동대문 역사관과 동대문운동장 기념관 등 서울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구심점으로 소통하는 서울역사박물관. 한편 국내외 도시박물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의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사람과 역사, 문화를 담는 세계 수준의 도시박물관으로서 글로벌 도시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서울 역사박물관입니다.